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해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둘이 같이 합동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짠. 자, 일단 2018년 베스트셀러 빅맥 BLT와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일명 베토디라고 하죠. 이 중에 최고의 베이컨은 토마토 버거를 선정하는 투표가 맥도날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그 하기 전에 저는 빅맥 BLT의 응원 단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누나는 그 베토디의 응원 단장을 맡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버거는 빅맥 BLT예요. 왜냐면은 제가 먹어봤는데 전 이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제가 선택한 버거는 베토디, 스테디셀러. 근데 일단 투표가 언제까지 진행돼 되지? 투표가 9일부터 진행이 되고, 투표 결과, 9일까지가 저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일까지 진행이 되고, 투표 결과는 14일에 발표가 되는데, 우승한 버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무료 쿠폰을 저희가 쏴드리기도 한대요. 맥도날드에서 선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참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님들 아, 맞아. 생방송 중에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들 인터넷 초록색 검색하는 데 아시죠? 거기에 제가 선택한 버거 빅맥 BLT나 뭐 베토디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저희가 생방송 중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앞에 화면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실시간 방송 인증하고 맥도날드 선물 받자라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이거 시청 인증을 해주신 100분께 맥도날드 제품을 드리고요.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누나? 인스타에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굴 많이 빨갛니? 맥도날드 이제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스타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샵 있잖아요, 샵. 그거. 네, 그거를 맥도날드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우물정 뭐 우물정. 해시태그 네, 해시태그를 꼭, 해시태그였구나? 네, 그리고. 나 우물정 순간 그래서 거기 꼭 넣어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 뽑아서 또 선물 드리니까, 방송 보는 거를 꼭 인스타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중에 해시태그 해셔서 맥도날드는 필수고요. 이 중에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빅맥 캔이랑요 그리고 맥카페 머그컵, 그리고 너 글씨가 보이니 저게? 나 라섹이 있어. 그리고 콜라 카드지갑, 여기 탐난다. 콜라 카드지갑이래. 그거 소장품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오, 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맥과 배터리 무료 쿠폰을 이렇게 각각 20개씩, 그러니까 통 크게 토탈 40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바로 인증해 주셔서 올려주시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DM 아시죠? DM, 그 다이렉트 메시지 그걸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초록색 그게 있어요. 초록색. 실검 가자! 근데 저희 지금 실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죠? 일단은 저를 응원하시면 베티도. 에? 에? 누나 이거 생방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베티도? 제가 긴장을 했네요. 긴장을 했어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베토디를 검색해 주시고, 또 우리 벤츠님 햄버거가 맛있다 하시면, 빅맥 BLT를 이렇게 초록 색깔 검색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중에 혹시나 올라가게 된다면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물은 거기에 또 추첨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쿠폰을 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천해, 그 검색 많이 해주시고, 쿠폰을 100개씩이요? 쿠폰 100개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와. 오, 100분에게? 오, 많이 주신다. 그러면은 두 개잖아요. 네. 베토디랑 빅맥 BLT랑 네. 이게
올라가는 것마다 그냥 100개씩 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배터리 100개, 빅맥 100개. 우와. 총 200개 드린다고 하시네. 그냥 빅맥이 아니라 빅맥 BLT죠. 아우, 많이 하시네. 우리 님들 화이팅! 실공 가자! 같이 가요. 네, 이렇게 많은 이벤트 있으니까 추천을 좀,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끝까지. 오늘 맞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저희가 9시 반까지 시간이 된대요. 일단 그냥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래, 우리 먹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일해야지. 먹어야지. 자, 네. 일단 제가 빅맥 BLT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빅맥 BLT를 하면 2018 베스트셀러 BLT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올 여름, 2018년 여름에 이게 맥도날드 빅맥 50주년으로 한정판으로 나왔거든요. 한정판, 뭔가 느낌 있죠?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제품으로 아예 출시가 돼버린 그런 경우고요. 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맥도날드에는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빅맥, 전 세계 어딜 가든 빅맥은 다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10개국 정도를 다녔는데 가는 나라마다 맥도날드에 그냥 빅맥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빅맥을 먹었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을 빅맥 BLT로 이렇게 더 승화를 시켜줘갖고 빅맥 BLT가 나왔고요. 그리고 빅맥에는 다른 데 들어가지 않는 빅맥 BLT만의 특별한 소스가 있어서 더 맛있고 찾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2018 베스트셀러 빅맥 BLT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누나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그래요, 다 좋아요. 2018년도 뭐 다 좋죠. 근데 무조건 이제 그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스테디셀러가 우리 제가 맡은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인데 이거는 지금 채팅창도 보시다시피 다 페토디를 원하시네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드셔보시면 이것만 찾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달달한 칠리 소스도 맛이 감칠맛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정했고 이게 광고가 없었대요. 광고 없이도 입소문으로만 스테디셀러가 됐대요. 그거는 정말 이거는 다 이렇게 확인됐다는 맛이죠. 입소문이 세상에서 네. 제일 그렇죠. 그래서 달콤함, 매콤함, 짭짤함, 상큼함까지 모두 갖춰진 버거입니다. 우와. 이 정도면 뭐 다 아실 거예요, 맛은.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베토디를 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빨간 것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빨간 다시 거요? 읽으라고 하거든요, 지금. 빨간 거요? 여기 빨간 것만 그대로. 아, 스터디셀러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밖에 빨간 글씨가 없네요? 네, 그거 제대로 빡! 그냥 한 번만. 이 베토디는 스테디셀러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거든요. 그렇죠. 왜 이거 뭐 읽으라 그러지? 자, 아무튼 이 투표하시기 전에 그래도 직접 드셔보시고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것과 또 내가 직접 먹어보고 투표하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기자님들? 오늘은 카메라가 스위치되고 좋네요. 자, 아무튼 저희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먹죠. 나 배고파. 그러니까요.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저희도 오늘 생방이니까 이렇게 채팅창 보면서 먹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편해요. 근데 채팅창 지금까지는 얼굴 빨개진 거는 일이었어서 그래요. 네, 지금까지 이거 대본. 일이었어서 그래. 아, 이제 좀 편하게 먹읍시다. 편하게. 일단 콜라 빨대 꽂고. 근데 오늘 진짜 놀란 게 이거 주셔갖고 트레이. 이거 어떻게 갖고 오신 거야? 아니, 나름 맥도날드 우리 협찬 받는 게 있나. 자, 먹어볼까요? 근데 누나는 그 상하이 뭐지 이거 베토디 왜 어떤 게 좋아? 난 소스가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 네, 칠리 소스를 약간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도톰해서도 좋았고. 근데 그 님들은 지금 베토디 찾으시는 분들은 베토디 어떤 점이 좋으세요? 나는 이맛 때문에 베토디 먹는다. 그 이유가 뭔가요?
채팅창 보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배토리를 김치에 싸서 드셔보는 건 뭐죠? 아, 일단은 신선함이 느껴지고요. 일단은 저는 토마토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요. 토마토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말 그대로 단맛, 짠맛, 감칠맛이 굉장한 것 같아요. 이 맛이죠. 우리 벤츠님은 어떤 맛이 제일 좋아요? 저는 빅맥 BLT를 선택한 이유가, 봐봐요 님들, 이 빅맥 BLT를 다시 한번 잘 풀어보면은 빅맥 베이컨과 그리고 토마토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이컨, 토마토, 빅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도 베이컨이랑 토마토 다 있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야, 베토지에만 베이컨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님들 여기에 껴있는 게 베이컨과 토마토입니다. 아셨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난 이 소스 너무 좋아. 거긴 소스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빅맥 그 시그니처 소스래. 아, 우리 존댓말 해야 되나? 아니, 방송인데 편하게 하죠. 편하게 하죠, 그냥. 근데 이 소스는 뭔가 되게 케오네즈 같은 느낌이긴 한데 만들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오늘 님들, 저희가 진짜 엄청난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짠. 아우, 벤츠님 입이 더 크시는가 봐요. 아, 누나 몇 번을 먹었는데. 그리고 빅맥은 좋은 게 빵이 세 개야. 빵이, 아이고, 고기가 많아야 좋죠. 빵은 무슨. 나도 고기 두 개야. 아니, 그래도 고기 맛이 제가 좀 더 잘 느껴지죠. 고기가 두 개 있고 빵은 딱 두 개 적당했습니다. 지금 고기 맛이 좀 더 느껴진, 저 고기파거든요. 그치, 뭐 빵 두 개, 고기 두 개면 고기가 더 진하긴 하지. 내 것도 빵 하나 빼면 되겠네, 그럼. 아, 그럼 이거 드세요. 아니, 근데 여기 이 소스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 지금 배터리 맛이 생각이 안 나거든? 네. 한 개씩만 바꿔먹자. 일단 먹어보고요. 아, 많잖아 누나. 햄버거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맞다, 이거 원래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 그죠? 어? 아니죠? 광고주 안 계시나요? 아니, 맥도날드 관계자분들 옆방에 계셔갖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은 다시 나오겠습니까? 아, 이 치즈. 배토리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만큼 인기 많으니까 따로 뭐 홍보나 그런 걸 안 해도 계속 잘 팔렸겠죠. 홍보를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50주년 한정으로 잠깐 나왔다가 반응 좋아서. 근데 이 얘기를 누나가 해줬네, 미리?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다시 나왔는지. 자, 생방이라 그래요, 생방이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근데 이것도 그렇고 배토지도 그런데 딱 이거는 깔 때 고프로를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게 난 되게 설레. 이렇게 딱 있잖아, 이거 겉에. 이게 난 너무 설레. 딱 뜯어갖고. 높네, 햄버거가.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바꿔먹자. 어, 그래. 근데 나도 그거 솔직히 먹어보긴 했는데 기억 안 나지? 아니, 칠리 소스도 맛있긴 해. 솔직히 말하면 기억 안 나죠? 기억은 나는데 칠리 소스도 맛있긴 한데 난 이 빅맥에 이 소스가 좀 더 좋아. 아, 그리고 지금 그 실검에, 어디 실검에 이렇게 올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 초록 색깔 창 아시죠? 네땡버 혹은 땡이버 혹은 네이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검색해 주시면 돼요. 열심히 쳐주고 계신 거죠? 인맥 BLT 맞죠? 전 이게 딱인 것 같아요. 햄버거가 두꺼워도 좋지만 딱 요 정도 사이즈에 고기 딱 두 개 들어있는 거. 아유. 아니, 사이즈 한 번만 재보게. 생각해보면서. 근데 이렇게 빵이 하나가 경제. 더 있긴 해. 아, 이게 재료에, 약간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는 할까, 이게. 나 그 옆에 좀... 칠리소스 나와있어. 한번 보여드려봐. 여기, 아, 여기 옆에 한번 보여드려봐. 아니, 나 왜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응. 보이십니까? 우와, 칠리소스다. 소스 나오고 있습니다, 막. 맛있겠다. 아, 이러면 안 되구나. 근데 제 소스는, 네. 제 소스는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소스. 그리고 빅맥 BLT는 좋은 게 안에 피클이 있거든요. 아. 빅맥? 빅맥에 요 피클이 또 씹을 때 너무 좋아요. 식감은 좋긴 하겠네.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니까. 근데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건. 나 이게 클래식이야. 몇 년 됐는데? 치즈 많이 하네. 몇 년 됐어, 이거? 치즈 많이 하네. 근데 이거 새로, 이거 뭐 더해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빅맥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 빅맥이 날개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반 센 캐릭터가 날아다니는 망토를 입은 겨. 베이컨과 토마토로. 이렇게 또. 방송도 같이 하고 재밌네요. 좋네. 감자도 눅눅해지고 있습니다. 햇님은 베티도에 벤치님은 핑맥. 오늘 하나씩 한다 우리. 우리 채팅도 읽어가면서 이제 해요. 우리 님들 다 찾아와 주셨는데. 근데 아직 실감에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부탁드릴게요. 봐봐, 아니 베토디 러버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베토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이유가 베이컨이 제일 큰 이유가 많다? 근데 여기도 베이컨은 들어가니까 우리 채팅창에 한번 해볼까요? 응. 지금 베토디는 베토디 빅맥 BLT는 빅맥 BLT 채팅창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번 가지! 대왕 감자튀김 같아요? 어깨가 제가 좀 더 넓은 것 같네요, 벤지님. 운동하신 거 맞아요? 일단 채팅창에 한번 막 검색, 아니 그거 두 개 중에 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햄버거가 두 개가 있는데 나 하나밖에 못 먹을 때 나 어떤 걸 먹을 건가? 베토딘가? 빅맥 BLT인가? 어우,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아, 근데 베토디가 많다, 많다. 좀 더. 근데 왜냐면은 맛을 아시네. 베토디는 스테디셀러잖아. 막 치고 올라온 애잖아. 근데 뭔가 이제 50년 동안 나왔던 빅맥이 좀 시들시들해졌어. 그냥 빅맥은. 근데 BLT 이렇게 베이컨과 토마토도 추가가 돼갖고. 근데 이거는 진짜 드셔보시고 한번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재 뭐 스테디셀러 뭐 좋아요. 자 지금 아직 딜리버리 되지 않아요? 맥 딜리버리? 아 지금 그 배달로? 응. 어플 있어? 당연하고 먹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죠. 그치 제일 위에 있지. 핸드폰 치우세요. 내 핸드폰 저리 가. 이걸 하나만 좀 바꿔먹을까? 그래볼까요? 그럼 서로의 장점 하나씩 말해주기? 내 거? 응. 계속 말해야 돼? 난 진짜 소스. 아니 내 거 먹어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거 먹어보고. 아 조금 더 크긴 하네요 빅맥이. 베토디가 벤츠님 죄송해요. 아, 근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한번 바뀌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빅맥이 아니라 빅맥 BLT
와, 뭔가 그립감은 좀 더 좋다. 뭔가 끈끈하지. 그러니까 딱 잡았을 때 뭔가 되게 막 크다, 막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약간 요거는 이게 좀 되게 도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뭔가 이건 손에 딱 맞고 뭔가 이게 촉촉함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햄버거. 오, 이건 느낌이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여기 위에 칠리 소스가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오, 막 아우 소스가 막 칠리 소스 나오네요. 많이 들어있다. 서로 먹어볼까요? 그래, 누나 먼저 먹어봐. 채팅창에 지금 막 지금 누나의 기대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일단 좀 더 채소가 많이 느껴지는 맛 약간? 이건 고기 육즙이 더 많이 나오는 맛 같고 이거는 채소가 좀 더 신선한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맛이 있네요. 그리고 빵이 중간에 있으니까 또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살짝? 좀 살짝 눅눅해져가지고 약간 맞아, 이게 맞아. 빵이 이 고기 육즙과 이 채소 그 소스를 같이 섞여가지고 약간 그 머금었어요 빵이. 촉촉해.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씹히는 맛이 좋긴 하네요. 이제 제가 먹어봐도 되나요? 네. 실감 올라가면 뭘 준다고요라고 물어보시는데 100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옆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죠? 그 실감에 지금 올라갔을 때 그 선물이라든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인증 선물은 이렇게 막 밑에 써 있고. 자, 그리고 또 실검에 올라가면은 각각 올라간 버거 있잖아요. 베토디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베토디를 100분께 드리고요. 빅맥 BLT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휴, 여기 크다. 빠졌네. 빠져 한 입에 다 들어가네요. 저희 먹는 동안 초록창 한 번 더 가서 검색 한 번 부탁드립니다. 빠져들죠? 맛있긴 맛있다. 그거 봐요. 빠져든다니까. 이거는 그냥 칠리 소스의 그런 달고 상큼한 맛뿐만 아니라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누나가 말한 대로 그냥 딱 빵 위아래 이렇게 있고 가운데 그 고기가 두 장이나 막 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고기향이 진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아, 실검에는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베토디를 좋아하시는 분은 베토디를 검색을, 빅맥 BLT 좋아하시는 분들은 빅맥 BLT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것도 되게 먹을수록 좀 신선한 맛이 나네, 약간. 소스가 케요네즈 같은데 케요네즈가 아니야. 아, 맛이 많이 강하지 않구나. 소스가 약간 본연의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햄버거? 그리고 혹시 피클 씹어봤어? 어? 피클 우리 치킨 먹을 때 치킨 무와 뭐 피자 먹을 때 피클처럼 아, 맞다. 저는 실검 뭐라고 검색하나요? 실검에다가 베토디 혹은 빅맥 BLT 한번 검색하시는 김에 뭐 두 개 다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버거에 이렇게 검색을 해 주셔도 돼요. 누가 봐도 광고인데 저 옆에 세워진 게 거슬리네요. 이거는 저희가 치울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지. 죄송해요. 님들이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보시기 불편하시면은 핸드폰 화면이나 뭐 화면 이렇게 손을 살짝 가리세요.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누나가 말한 그거 있잖아. 누나는 가운데 빵이 없어서 더 고기의 향이 잘 느껴진다고. 머리 쓰시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가운데 빵을 하나를 와. 빼고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빅맥 빌트잖아. 이래도 돼요? 두 개를 합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우리 감자 튀김이 있잖아요. 야, 가끔씩 보면 진짜 신박해요.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근데 빵이 세 장인 이런 장점을 또 써먹어야지 그게 또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어? 내 마음을 읽었네? 제가 짜드릴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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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해서 자 요거랑 나 그냥 나한테 욕을 해줘. 다 이미 나갔어요. 표정으로 다 나갔어. 나한테 욕을 해준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항상 너 먹방할 때 느끼지 않아?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 안에 같이 넣어서 먹어달라고. 근데 이게 방송에 따라 다르잖아. 요? 아니 나 그냥 편하게 하자 우리 그냥. 아, 어, 원래 그렇잖아. 나한테 반말 쓰잖아. 근데 나는 좀 철벽을 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난 이렇게 안 먹겠다는 게 되게 많았어.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시키지 말아라. 약간 진짜?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말했어가지고 우리 님들이 알아서 그런 거 잘 안 시켜. 아 진짜? 그냥 언니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그래서 어차피 답정 넣으니까 그냥 드세요 하시거든요. 나는 시키시는 거 그냥 다 하거든. 어 봤다. 나 봤어. 근데 그게 생방송 보시는 분들의 그런 묘미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잘 아우르는 그게 있는 것 같아 방송 역시. 나는 방송을 할 때 끌려가고 누나는 끌고. 아이고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어? 아 이거 손 집으셨어요? 어? 아, 아니구나. 아니 아니 맞네요. 이거 중간에 빵이 한 장 빠지니까 한번 아 저는 배터리 집으신 줄 알았어요. 우와 맛이 다른가요? 맛은 같은데 아까 누나 아까 먹었잖아 백두리 그것처럼 고기향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 역시 살짝 고기팥인가요? 채소팥인가요? 같이 다 역시 다 아우르시네. 전 고기팥. 전 고기팥입니다. 배터리 짱! 근데 혹시 누나는 뭐 이렇게 맥도날드랑 관련된 추억이 있어? 저는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어요. 추억이라고 할 건 없고 햄버거는 진짜 맥도날드 제일 좋아요. 많이. 그래서 제일 많이 시켜 먹었었어. 방송에서도. 아실 거야 우리님들이요. 나도 제일 많이 먹은 데가 맥도날드라고 확신할 수 있고 난 어릴 때 그 우리 누나 생일잔치를 맥도날드에서 했단 말이야. 분해나네. 근데 나는 못했어. 아이고 저런. 근데 어쨌든 그때 가서 나는 먹었던 햄버거가 요거 빅맥이었거든. 진짜 그때부터 50년 동안 잘 팔리다가 또 기념해서 나온 빅맥 BLT. 아, 어필 한번 해봤어. 나 뭔 소린가 했네. 또. 난 진짜 나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못한 거 진짜 억울하다. 우리 누나만 하고 진짜 속상해. 빨리 먹어 그만 좀 먹어. 아니 방송 전에도 뭐 이렇게 먹어 계속 오이 먹고 뭐 집어먹고 계속 뭘 먹더라고. 그래서 벤치야 그만 좀 먹어 근데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그만 먹으라니까 되게 막 괴리감 느껴지는 거 알아? 아니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 지금 또 궁금한 게 빅맥이랑 요걸 그 배터리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 어떻게 먹게요? 또 어떻게? 빵 위아래로 하나씩 뺀 다음에 고기 4장을 같이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전 콜 나 하나 빌려줘. 아, 참 콜. 내 것도 하나 빌려줄까? 고기 4장이면 콜입니다. 근데 진짜 배터지도
뭐 소스는 인정해. 들어가는 게 그냥 칠리 소스랑 마요네즈잖아. 시중에 파는 거. 근데 빅맥은 특별 소스니까. 뭐 맛있는 거 인정해. 근데 이거는 맥도날드 얘밖에 없어. 아, 말 끝이 결국은 그거군요. 무슨 말 하나 들어보면 결국은 그거네. 아, 똑똑해, 똑똑해. 제조 들어가나요? 한번 해보려고. 누나도 한번 해봐. 와. 제조하는 거를 저희가 고프로로 이렇게 그냥 따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누나도 앞에서 하고, 나도 앞에서 하고, 뒤에 좀 가갖고. 그래서 위에 한 장. 오우, 야, 이거. 소스가. 칠리 소스. 아, 여기 소스가 없네, 여기는. 아, 이건 바운드 빵을 빼야 되나? 여기... 아, 이제 그냥 둘 다 위아래 하나씩만 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소스가 중간에 붙어있는 거,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베트남 위에 있구나. 이렇게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면은 정해진 그게 있잖아. 그대로 하면은, 어, 여기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이렇게. 밑에 거를 여기 같이 합해서. 아, 우리 베토디를 바꿀 수 없는데. 오, 짱 두껍다, 진짜. 나 이게 꽤 감당이 안 돼. 이게 손으로 눌려도 안 눌려. 고기를. 와. 지금 몇 개씩 먹은 겁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이거 가능합니까? 모르겠어. 어, 나만 왜 더 높아 보이죠? 이거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께가. 어, 진짜 짱 두꺼운데? 오. 자, 일단 먹어봅시다. 그럽시다. 어, 이거 순직할 수도 있겠는데? 좀 싸서 먹어야겠네요. 이거 하나 만드셔야겠네요. 네. 이름은 네. 햇지버거. 네, 이거 하나 만드셔야겠다. 햇님 햇지버거. 진짜 나쁘지 않다, 이거. 어머, 한 입에 물은 게 보이네. 아이고. 와. 와, 이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네요, 진짜. 이거. 아, 그리고 고기가 네 겹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먹어보고. 와, 이거는 최근 먹어본 것 중에서 뭔가 입에 제일 착착 붙는데, 이거? 맛있어. 우리 이제 실금, 아니 실금이래. 실금껌 그거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 열심히 치고 있어요?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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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실금이라 그러지, 아픈 줄 알고. 네, 지금 오타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아, 그리고 우리 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왜 없어진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혹시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옛날에 먹어본 것 중에서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다시 맛보고 싶은 제품 이런 거 있어요? 진짜 괜찮은 것들 중에 가끔씩 이렇게 없애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맞아. 혹시 님들은 뭐 그런 거 어떤 메뉴 있으신지. 으쨔 으쨔. 아싸리 그냥 햇지버거가 실감창에 올라간다면 영광스럽겠네요. 이거 우리가 이벤트 할래? 우리가 베토디 거 그냥? 어, 저는 콜 가능합니다. 하면은 베토디 하나랑 빅맥 BLT랑 하나하나씩 해서
자, 생방 시간 얼마 안 남았죠? 다행이다. 맥윙이요. 맥윙이 제일 많이 나오네. 맞아. 맥윙 진짜 맛있었는데 왜 안 나와요? 저 그거 지금 생각났어요. 저 맥윙 진짜 좋아합니다. 관계자님들 대답해 주세요. 어디 갔나요, 맥윙? 진짜 맥윙이 대부분 맥윙이네요. 10분 중에 지금 9분 정도가 맥윙을 드셔갖고. 맞아, 맥윙 진짜 맛있는데. 애플 버거 주셨어요? 애플 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플 버거는 처음 봤어. 1구는 나와야 돼. 이건 진짜 따질 수밖에 없어. 너 195 버거가 제일 맛있다고 버거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응, 맞아. 나도. 내가 제일 맛있어. 나도야. 나 진짜 저도 195 버거 제일 좋아했거든요? 왜 없어진 거예요? 왜요? 근데 지금 리코타 상하이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리코타 치즈 싹 들어가갖고 고소한 맛도 나고 괜찮았단 말이야. 아, 지금 여기 담당자분이 계신데 지금 맥윙 재출시를 강하게 한번 이렇게 위쪽에다가 어필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맥윙을 돌려달라. 맥윙을 돌려달라. 근데 뭐 업데이트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단가나 그런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첫 번째죠, 단가는.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긴 하니까. 근데 그 버섯 다 드셨어요, 방금? 했지, 먹어? 네. 아니, 남은 거야? 어우, 저만 입이 진짜 크시나 봐요. 아, 맞다. 추러스. 님들 그 추러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추러스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냥 1988 알지? 1955랑 그때 한정으로 동시에 나왔던 1988. 나 못 먹었어요. 아, 진짜? 아, 맛있었어?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매콤한? 응. 딱 그런 맛 나갖고. 아, 매콤한 버거구나. 응. 저는 베토디를 제일 좋아합니다. 잘라주세요, 나중에 편집할게. 아, 연결이 안 되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앞에 이렇게 프론이 있거든요. 프론트가 그 앞에 화면 막 그 한글로 써주시는데 먹방 마무리 하시고요 라고 써있어요. 아, 그만 먹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요, 그만 먹어! 누나, 내가 지금 더 빨리 먹었었나? 아. 자, 지금 뭐 방송 실시간 하는 도중에 초록색깔 검색창에 아까 말씀드린 베토디 혹은 빅맥 BLT 한 번씩만 검색 부탁드리고요. 검색. 네, 여기 실시간에 올라가면은 또 저희가 푸짐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되게 막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에 예? 생방인데 지금 실검에 올라가야 우리 님들한테 선물을 더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 빨리 검색 좀 해봐요. 검색을 해야 우리 님들한테 선물을 주죠. 맞아. 근데 이러다가 한 8주 먹어도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게. 그럼 우리 뭐 파는 거야? 이름? 아,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그 뭔가 합방은 솔직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나랑 안 하고 있었잖아. 최고의 뭔가 그 시너지를 올 때 하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요. 아, 진짜 너무 기분 좋게 또 먹고 있는데 이제 자르라고 그만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만 먹어. 아, 내가 한약 먹는단 말이야. 한약처럼 한 포씩 먹게 되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아직 배고픈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 야식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맥 딜리버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치. 이럴 때는 집에서 막 나가기 귀찮고 요즘 또 밤에 많이 추워져서 막또 이렇게 몸이 움츠리고 집에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몇 번이면은 갖다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배토디 시켜 드세요. 뭐. 자매품? 아, 자매품이 아니야. 미안. 인정하셨네. 인정하셨어. 빅맥 업그레이드 버전 빅맥 BLT도 있습니다. 이 소스는 참 너무 맛있다. 지금 가까워서 뭐죠?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 배너 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이겁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게 생방송의 문제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은 엄마? 자, 선물이 빅맥 캔 20분, 그리고 맥카페 머그컵 20분, 그리고 콜라 카드지갑 20분 누나가 밑에 읽어주실래요? 아, 글씨가 보여, 저게 진짜? 코카콜라 카드지갑 20분. 아, 맞아. 빅맥 배터디 무료 쿠폰 20분, 20분. 총 40분이죠. 그쵸. 합해서 총 100분. 그렇죠. 인증 이벤트를 완료한 100분을 추천하여 벤츠와 햇님이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유. 아휴. 난 솔직히 저 중에 탐나는 거 있어? 아까 코카콜라 지갑. 나도. 그거 뭔가. 아이고. 자, 지금 콜라보 방송을 캡처하신 후에, 해시태그, 뭐, 저거, 해시태그, 맞죠? 해시태그 하시고, 거기에다가 빅맥 BLT를 이렇게 하셔갖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100분께 빅맥 BLT 쿠폰을 제가요? 제가 쏩니다! 네. 아무튼 당첨자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DM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드리는 조건이 있죠. 조건은 초록창 실극검에 올라갔을 올라갔을 때. 시에 이 100분은 초록창 실검에 올라가서 시에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응원하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가 맥도날드 콜라보 방송 중에 지금 방송 중에 초록창 실시간 급 상승 검색어에 진입할 시에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뭐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배터디 쿠폰도 저희가 햇님 이 제가 쏘네요. 확실한가요? 저도 쏩니다. 꼭 DM으로 알려드리니까 꼭 지금 힘내셔야 돼요.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 고고고 또먹님 뭐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가린 사이에 또 먹고 있네 세상에. 아까 전에 그렇게 오이를 먹어대더니 맥딜 도착했대요. 벌써 시키신 분이 계시대요. 오 근데 제가 왜 먹는지 알아요? 맛있어서요. 아, 저도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저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1600에 5252. 아, 번호를 친절하게 저렇게 또 올려주시네.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쁜 거야. 바쁜 거예요? 응. 아, 오늘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랑 해보니까? 근데 되게 너무 재밌다. 역시 먹을 때가 제일 좋네요. 먹을 때 제일 좋긴 한데 또 음식이라는 것도 파트너가 있어야지 또 좋잖아. 맞아, 맞아. 근데 항상 식당 가면 아쉬웠던 게 누나도 밥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숟가락 내려놓지. 다 먹었대. 맞아. 그게 중요합니다. 맞춰주는 거. 그래갖고 애들이랑 이렇게 밥 먹고 집에 가면 밥을 먹었거든요, 저는. 어머, 똑같네요. 항상 마무리는 집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아, 뭔가 집에 가는 길에 막 컵라면이랑 그런 거 사갖고. 어머, 세상 똑같네요. 먹방 비주얼이 다 똑같나 봐요. 저도 항상 밖에서 배를 채우기 힘들거든요. 맞아. 배를 채우기 힘드니까 맨날 이제 햄버거 사갖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배토디를 시켜서 먹고 들어갔었죠. 하지만 좀 양이 많이 부족해서 저는 좀더큰 빅맥 BLT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네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
초록색 검색창 아시죠? 땡 이버, 내 땡 버, 내이 땡.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토디 혹은 빅맥 BLT 검색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지금 이벤트가 끝나서 뭐 못 드시, 그러니까 이벤트에 지금 실시간 이벤트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맥도날드 홈페이지에서 음식 한번 드셔보시고 또 나 어떤 게 더 좋더라 그런 투표 이벤트도 지금 맥도날드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니까 거기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든 생각이 정말 스테디셀러라 정말 맛있고 왜 뭔가 따로 홍보를 안 했는데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빅맥에도 5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유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아 좀 질려 얘 너무 쎄라고 하는 생각에 날개를 달았죠. 망토를 입었죠. 많이 한 번씩 드셔주세요. 결론은 또 이렇게 끝나네요. 이렇게 또 너덜너덜 끝났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빨리 지금 얼마치 남지 않아서 맥 딜리버리로 시켜서 먹고 투표 그거 해주시고 일단 먹어보고 투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일까지 하니까. 그치. 네, 일단은 먹어보셔야 돼. 이거가 어느 정도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인지 드셔보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투표 날은 9일까지고요. 그리고 발표 날은 14일이니까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아, 이거 누나 거다, 그거. 아이고, 마무리 멘트가 있네요. 네. 자, 각자의 이제 응원하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네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베이컨 토마토 버거는? 자, 맥도날드에서 직접 맛보시고 확인하세요. 짠! 이 어색한. 맥도날드에서 직접 맛보시고 선택해보세요. 베토디는 사랑이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좀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50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춘을 하신 느낌? 1등답다. 그래. 1등이다. 벤츠가 1등이다. 근데 나 지금 내 누나한테 오늘 많이 그냥 욕을 해. 아, 왜 욕을 하라 그러세요? 방송할 때 막 이렇게 촬영하는 거 말지 평소대로 욕을 해. 아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욕을 하다니요. 내가 누나 몰래카메라 꼭 찍을 거야. 나 진짜. 아유,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뭐 저기 뭐냐. 남자 벤츠 아닙니까? 벤츠님 욕하세요? 욕쟁이지, 나. 아, 그래? 방송만큼은 그냥 욕쟁이야. 아, 저희 단톡컷으로. 자, 저희 일 한 번만 더 할게요. 일합시다. 일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먼저 할까? 응, 나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베이컨 토마토 버거는? 자, 맥도날드에서 직접 맛보시고 선택하세요. 베토디는 사랑.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짱. 난 맥도날드 좋아 그냥. 어색해야 어떡해 이거. 베토디는 사랑? 야, 써 있다. 써 있다. 아, 이벤트 응정. 어머, 투표 6일까지예요? 바뀌었어요? 어머머. 어머, 어떡해. 님들아, 투표 6일까지래요.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투표 6일까지예요. 발표는 7일 하고. 아, 그러면 빨리 먹어야겠는데? 근데 빨리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9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발표 1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빨리 드시려면 이거 지금 맥딜리버리 바로 주문하셔야 되겠는데요? 자꾸 밑에 여기 멘트를 쳐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 자꾸 거슬리시네요. 자꾸 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만하세요. 그만했으면 됐어. 그 텔레비전 촬영할 때도 막 앞에 저거 있잖아. 저거 진짜 막. 아유, 민망하시다. 저기 분도 지금. 일을 안 물었었어요. 너무 안 물었네. 차라리 욕을 해야지 진짜. 뿌듯.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조명이 너무 더 안 더워요? 조명이 너무 세요. 조명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눈이 부셔요 지금 약간 저희가 눈을 지금 카메라나 앞에 푸른 말고 살짝만 올리면은 눈뽕 있죠 눈뽕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일 정도예요 자고 있을 때 그 핸드폰 후레쉬 확 비치는 거 있잖아 눈뽕 그거 당하는 기분이 계속 들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편하게 소통이나 할까? 소통이나 할까요? 우러니 화났다 아 각자 응원하는 한번 검색창이나 한번 보자 아 검색창? 우리도 검색을 좀 해볼까? 나라도 한 번 더 할까? 그러니까 으쌰으쌰 해주셔야 돼요 님들아 으쌰으쌰 니 거 치고 있지 너 지금 아니야 배터리로 해야지 나는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햄버거 응원 한마디씩 할까? 또?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까지 뭐 햄버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그 얘기로 마지막 하면 또 좀 아쉬울 것 같아 우리도 자 누나 먼저 해 레이디 퍼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튼 약간 술 먹은 방송처럼 얼굴이 빨간데 술 마시진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 벤츠냠하고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개인 방송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광고지만 이런 거 해본 것도 되게 지금 우울해 보여요 막 오 이래서 1인자인가 약간 그런 것도 보이고 뿡 올랐네 어깨뽕 오르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경험도 처음 해봤는데 좀 계속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필두로 이제 우리 합방도 좀 몇 번 이게 많이 할 것 같고 또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 건 아니죠? 죄송해요 같은 동네에 살아요 같은 동네에 삽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나 내년에 결혼한다고 죄송해요 제가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같은 동네 사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콜라보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만 먹어 나 지금 이거라도 먹어야지 긴장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좀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나중에 또 이렇게 긴장이 나중에 풀려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긴장도 긴장이고 오늘은 우리 장소가 평소에 익숙한 곳이 아니라 막 조명 막 싸대고 막 이게 내 방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그러네요 나중에는 나도 누나 방송하는데 놀러 가고 누나도 나 연남동 놀러 오고 해서 그냥 나중에 더 재밌게 많이 시켜서 먹고 재밌게 놀자 그때도 빅맥 BLT? 그때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마무리 혹시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저희 둘이 같이 방송을 처음으로 한 화면 안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같이 사는 거면 생각나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루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악마에 편집해갖고 이렇게 뭐 루머 생성되고 막 그러는 거죠. 나 이제 내년에 간다고. 아유, 초대해 주시고 거기서 먹방 찍어야죠. 뷔페 맛있어. 뷔페 사는 거 맞죠? 당연하지. 뷔페. 그럼 가야죠.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일단 지금 시시건 이게 발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일단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안 돼갖고 네. 선물을 나눠드리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국이니까. 안 됐어? 안 됐어요? 아 저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 초록색 창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은 드릴 수가 없다고 지금 관계자분들께 연락이 왔네요. 아우 쪼잔하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 탓이 아니에요? 님들 탓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인증하신 분들 그분 중에 이렇게 100분을 선정해갖고 그분들께 다이렉트 메시지로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까 물론 저와 누나가 다이렉트 메시지 드리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그 계정으로 아마 연락이 가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햇님 누나와 저의 방송 뭐 따로 할 때도 있지만 같이 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 아 이게
개인 계정으로 DM이 간다고 하네요. 맥도날드 그 계정이 아니라. 아니, 받는 거는 개인 계정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인스타에 올리실 거니까 그 개인 계정에 DM 확인을 꼭 부탁해달라. 네, 확인을 DM을 꼭 하시라. 이런 말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맥도날드 그거 그 뭐냐? 너도 다 했다, 야. 단어 생각 안 나지? 뿌이? 이런 거 아무튼 그 맥도날드 그 공식 계정이 이게 아니라 아니고 개인 계정으로 DM이 갈 거니까. 아, 직원분이 그 직원분한테 맥도날드 왜그뭐 버거 안 나오냐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개인 저희 직원이 할 거라서 맥도날드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인사 어떻게 하지? 나? 나 그냥 확 꺼. 나 진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뭐야 끝난 거야 그래. 입나가자 욕을 확 한다니까요? 아무튼 난 인사는 하니까 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거든? 안녕만 한 번. 안녕 해야지. 아무튼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엔 우리 무슨 색깔로 맞춰 입지? 뭘 맞춰 입냐? 이거 광고니까 맞춰 입는 거지. 아, 그렇구나.